자, 이번에는 안방으로 들어가 볼 건데 우선 안방 문을 열었을 때 놀리면 안 돼. 왜냐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빡 공간이 막혀 있거든. 자, 보면 진짜로 딱 들어왔을 때 앞이 딱 막혀 있잖아. 이유는 이제 아마 들어가 보면 해결이 될 텐데 한번 이렇게 약간 복도 같은 느낌을 통해서 한번 들어 볼까? 우선 이번 특집 자체가 수납을 극대화한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제 우선 이 안방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안방을 우리가 설계할 때 여기 클라이언트의 요청사항 중에 하나가, 아마 자녀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있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보면 알겠지만 보통 애들이 9살, 뭐 초등학교 2, 3학년 될 때까지는 대부분 부모님들이랑 같이 자. 근데 보통 퀸 사이즈 큰 거 하나 갖고 자면은 보통 아이들은 뭐 위에 자고 뭐 아빠는 밑에 잔다든가 뭐 이렇게 하여튼 밸런스가 바뀌는데, 역시나 이 집도 이제 그런 요청 사항이 있어서 아예 침대 프레임을 두 개를 만들어서 이 침대가 쉽게 말하면 한 3m짜리 침대가 있게끔 계획을 한 거야. 근데 그 침대만 계획한 것 뿐만 아니라 침대를 만드는 이 프레임이 이쁘진 않지만 보다시피 수납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아예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침대 프레임 공간도 사용할 수 있게끔, 수납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옆에 들어오는 침대 프레임은 지금 아직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이건 이제 고객님께서 갖고 있는 그 프레임이 들어올 수 있게끔 계획을 해서 미리 사이즈 재갖고 그 공간만큼 비워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침대가 나란히 이제 들어가고 나서 보면 헤드 쪽, 누웠을 때 이제 헤드 쪽도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벽을 만들어서 이쪽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올릴 수 있게끔 공간을 기획을 했어. 그리고 이제 앞에 들어왔을 때 정면에 이제 무시무시하게 큰 벽이 하나 가로막고 있었잖아. 실은 이번에 좀 특별하게 앞쪽에다가 이렇게 드레스룸을 만들어 봤어. 그래서 보면은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컴팩트하게 계획을 했어. 왜냐면 침대 공간을 메인으로 가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는 말 그대로 옷을 넣고 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만 계획을 하고 전체 다 붙박이장을 계획을 한 거야.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좁긴 하지만 이렇게 열리는 창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답답함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 또 아마 맞은편을 보면은 아주 큰 거울이 있어. 아마 우리 보면은 여기 바로 옆에 거울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지. 전신 거울이고, 또 이거를 벽에 삽입을 해가지고 거울 별도 튀어나오지 않아서 답답함도 없애줬고, 반대편은 이게 수납 공간을 기획을 했지만 이쪽 반대편 같은 또 이렇게 때에 따라 그때그때 입는 옷 같은 거 걸 수 있는 공간도 계획을 했어요. 굉장히 센스 있게 쓸 때만 이렇게 살짝 내리면 돼.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이런 귀여운 것까지 같이 계획을 했지. 그래서 굉장히 짜임새 있는 이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알다시피 도어 같은 경우도 최대한 공간을 들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라이딩형 도어로 계획을 했어.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로 옆에를 보면은 이건 다 연결된 부분인데, 이 공간은 조금은 그 오픈된 세면대를 놓고는 싶었는데 약간 이게 침실과 분리를 하고 싶은 좀 느낌이 있었어. 그래갖고 지금 보면은 이쪽 면에는 이렇게 목재로, 이렇게 목재 느낌으로 이렇게 간살 파티션을 기획을 하고, 이 뒷면으로는 이렇게 그 세면대를 기획을 했지. 그래서 여기는 간단한 세안 같은 거나 세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보통 이런 거 만들면 알다시피 상부는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어. 근데 이게 또 TV 하나가 있는데, 이케아 제품을 쓰잖아? 그러면은 이 전체 다 수납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보통 제작장으로 짜는 경우는 이 가운데 수납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케아 수납을 하는 경우는 이 배관이 다 납작 배관으로 해서 벽으로 다 빠지게 되거든. 그래서 하부장 모두 다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지. 또 안방에 있는 욕실로 들어가 보면 약간 구조를 변경을 했지. 그래서 변기 위치 위쪽에도 상부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세면대가 이제 밖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쪽 안쪽 공간에서는 이제 충분히 편안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을 했어.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변기와 세면대 공간으로만 아주 깔끔하게 공간을 기획했기 때문에 공간 자체를 아주 활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이번에는 공용 욕실을 소개할 건데, 우리가 설계할 때 현관에서 욕실이 보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현관문 사선을 했잖아. 근데 아마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은 놀랄 거야. 아, 현관에서 문 열리고 좀 보이면 어때? 할 정도로 굉장히 이뻐. 한번 들어가 볼까? 야, 보면은 이번에는 원톤 컬러로 전체로 벽부터 바닥까지 한 톤으로 디자인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화사하게 느껴져. 우리가 이번에 계획할 때는 여러 가지를 신경을 많이 썼는데,
보면은 이런 이제 상부 같은 경우도 이런 젠다이 구간도 보통 대리석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보면 졸리컷으로 디자인해서 깔끔하게 디자인을 해줬고, 그 다음에 상부장도 최대한 상부로 올려가지고 이 젠다이 쪽에 이런 높은 것들을 놓을 수 있게끔 기획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상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 슬라이딩형 도어이긴 한데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것들은 이렇게 내부에다가 꼭 콘센트를 만들어줘. 그래서 이렇게 칫솔 뭐 이런 소독기라던가 전동 칫솔 충전기라던가 남자분들 면도기라던가를 이렇게 안쪽에서 충전 이렇게 수납도 하면서 충전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한다라는 거를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그렇게 좀 비싸지 않으면서 가성비 좋은 제품들로 이렇게 변기와 세면대를 기획을 했고, 이쪽 안쪽 공간 같은 경우도 욕조 공간이긴 한데 이 공간도 최대한 깔끔하게 디자인을 해서 선반하고, 보면은 이 측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타일로 전체로 깔끔하게 디자인을 했어. 수납 같은 경우는 이쪽 안쪽에 이제 선반 같은 거 코너 선반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기획을 했고, 측면에 수건거리 정도 계획을 했어. 그래서 보통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최대한 원톤 컬러로 벽바닥을 같이 해주고, 소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소재를 만약에 니켈이나 실버나 골드 소재로 한다 그러면 그 동일한 소재로 이 공간들을 다 구성해 주면 아무래도 공간은 굉장히 통일감이 있고 깔끔하게 나와. 그리고 지금 실제로 여기 와보면 조명이 앞쪽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 뒤쪽 공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둡게 되어 있어서 같은 공간 안에서도 약간의 볼륨감이 있는 것도 공간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준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또 다음 공간 한번 가볼까?